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가 한 네. 남자 인물 준비했고요. 네. 1963년 예. 11월 13일생입니다. 이제 이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기로에 이렇게 서 있다 그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네. 이렇게 정해 지금 중간에 이렇게 기로에 서 있는데 이분 아. 중앙에 서 있어요. 근데 선택 잘해야 되시겠네 이달에. 이달에요? 선택 잘해야 돼. 되게 큰 게 걸려 있어. 이쪽으로 가면 늪이고 저 이제 꾸정물. 이쪽으로 가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래. 딱 두 가지 이렇게 부여지는데 이분. 근데 조금 우울한 것도 있고 선택을 잘못해서 처음에 이제 선택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지금은 조금 많이 힘들어서 그랬는 부분도 있어요 이분이. 자기의 판단 미스로. 근데 지금의 기운은 나쁘진 않아요. 지금 기운, 현재 기운은 좀 나쁘진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달 음력으로 4월만 잘 지나가면 뭐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했나요? 이분이 부류가 세 부류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하나는 여기 일을 한 가지만 딱 하는 사람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쪽에 있는 좌측에 여기 삼각형에서 여기 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이쪽 하단에 있는 거랑 위에 꼭지점에 있는 거랑은 여기서 줄을 이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게 머리를 어떻게 지금 저한테 표현을 주냐면 이게 뱅글뱅글뱅글뱅글 계속 돌아요. 쳇바퀴 돌듯이. 어지러워요. 이분 지금. 막 이렇게 뱅글뱅글뱅글뱅글 돈단 말이에요. 가정적인 면에서는 좀 어떤가요? 가정적인 면에서 근데 이분 가정이 있어요? 재혼했어요? 네, 재혼했어요. 재혼했는데 이분 이 지금 재혼하신 분하고도 원래 연상의 여인 같이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 배우자 연상의 여인 같기도 느껴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후회를 조금 하지 않을까? 그래. 시끄러워요. 뭐 이래. 시끄러워. 이래. 물폭탄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물폭탄이 이렇게 있는데, 물풍선이 이렇게 있어. 있는데, 그 안에 왜 이렇게 막은물이 있어야 되는데, 꾸정물이 있지? 아, 그런데. 있지? 지금 그 재혼생. 시끄러워. 연상이. 연상이야. 네, 그런데 나는 이분을 봤을 때, 네. 조금 참지, 참고, 그냥 살았으면 좋고 근데 이분도 죄송한데 이혼 사모 막 이렇게 가는 사주라 이분도 요게 코를 잘못 끼어가지고 사모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 이분 재혼 아니? 네? 초혼이야? 초혼 이분은? 재혼 아니야 이분도? 누구야? 이 61세 이분이요? 네. 이분 재혼이에요 재혼이잖아 네. 그러니까는 이혼, 이혼 사모니 있잖아 근데 이분 사주에도 사모까지도 보인단 말이야 이때 잠깐 참았다가 뭐 이혼해서 끝났는데 사모까지도 갈 수 있다 이래 그래서 좋지는 않은 거야 이분 사주도 근데 이분이 좀 한때 잘 나가다가 무슨 수렁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릴 때 이 사람 누구 짝지를 만났는가 보구만 그랬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고 힘주고 용기주고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엄마 품처럼 푹 빠져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다 그래 시끄러워 지금? 지금 좀 사이가 위태롭대 뭐가 위태로운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반이 딱 보였을 때 이쪽 봤는데 잘 선택을 해야지 이분이 앞으로 괜찮아 올해부터 좋은 기운인데 잘못 써먹은 거지 히든 카드를 잘못 내밀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래 문서가 반토막이 나는 문서가 보이네 뭔지 모르겠네 그러고 이분 봤을 때 아 국민 여러분 막 이렇게 하고 뭐 방송했던 사람이에요 남자분 방송 매스컴에 네. 나와서 막 이렇게 뭐 시사인지 뭐식인지 뭐 이렇게 막 알리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이분? 근데 네. 유명 이게 막 이렇게 앵커 뭐 앵커요? 앵커 아니던데 A급은 아니었다 그래. 비슷해요. A급은 아니었고 앵커는 이렇게 말을 아 이렇게 했는데 좀 어딘가에 뭔 잘못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하락이 되지 않았을까 이분 그래. 그렇게 보여 이분 놓고 사주를 보는데 그러고 이분 눈이 이렇게 쬐끔해갖고 이렇게 됐어? 네. 눈이 왕방울 눈은 아닌데. 맞아요. 그 지금 위태롭다고 하시잖아요. 결과적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둘이서 지금은 기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글쎄 그분하고 살 수 있을 그게 그 세게 강도가 세지는 않아요. 그런데 4월 달에 잘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 그래요. 음력으로 4월은 이달을 잘 넘어가고 6월 달 이렇게 올해 잘 넘어가야지 이분이 괜찮아지는데 그 안에도 무궁무진하게 시끄러울 일이 많다 그래요. 이게 아군과 적군이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 집에 그렇게 있다. 실망이 많대. 뭐가 국민들도 실망이 많대. 이게 유명한 사람들인가 봐. 그런데 이분이 그 손은숙이요. 어? 네. 이 손은숙이요? 어떻게 여기서 여기 그릇에서 이렇게 그 물에 비춰진 얼굴처럼 글쎄요 이렇게 보이는 거야. 맞아요. 천상에 현모양처처럼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가시가 맞나 봐. 그래요. 지금 사회가 굉장히 안 좋아. 그렇게 보여요. 지금 이 사연 지금 보니까 네. 이분은 시끄러 따라오지 마 이렇게 하는데 여자는 그냥 아우 왜 그래 그냥 잘못했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이분 내가 지금 그릇이 그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잘해서 살 수도 있어요. 잘해서 근데 요 고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근데 요 고비를 좀 잘 넘어가셔야 된다 그래. 이제 개인적으로 점을 보러 이제 이렇게 왔으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제가 더 많이 하겠지만 세부적이게 들어가서 하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거둔 게 이분들이 직접 댁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만 얘기했는데 4월 6월에를 잘 넘어가야지 이 집에 태풍이 지나가고 딱 그래. 원래 연은 아니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다가 친해졌대. 몰라. 젊은 청춘도 아니고 생각을 뭐 좀 해가지고 사럽게 합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생각 미스가 참 많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 점사를 놓고 보니까 내 이 양반을 놓고 봤더니 아주 이것도 손가락도 보통이 아니네. 그냥 눈이 쪽지스 눈이 이렇게 쪽지스가지고 아주 삐지 마. 아주 3년 5개월은 가고서 이렇게 오래 간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봐드릴게. 아나운서 이제 강성민이죠. 누군지 유영재. 몰라 나는. 선운숙은 아는데 이 사람은 사실 현재 남편 누군지 잘 몰라. 이 유영재라는 사람은 누군지 잘 몰라. 그냥 재혼해서 산다 뭐 누구 짝꿍이다 이렇게 아는 거지 누구 유영재가 누군지는 몰라. 뭐 했던 사람인지는 몰라. 뭐 했대 이분? 아나운서였어요? 네. 근데 별로 이름이 없었어. 네. 그냥 A급이 아니고 B급 C급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 자리 없으면 이렇게 메꿔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어. 그래요. 남을 갖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만약에 선운숙 씨라는 사람을 저희가 이제 공인이니까 너도 나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름이 나왔을 때 만약에 선운숙 씨라는 그 이름을 몰랐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분이 여기서 그림이 비춰지지 않고 이 사람이 재혼을 조금 더 기다렸다 했던가 했으면 더 자리를 잡고 갔겠지. 근데 선운숙 씨가 사실 기운이 좋지는 않았단 말이지. 네. 그런데 몇 살 차이나 돼요? 그런데 이 분이 지금 이제 현실을 놓고 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겉만 보고 좋아서 뭐 동생 같고 뭐 이렇게 뭐 말이 통해서 사람이 접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원래는 사람 남녀라는 게 대화가 첫 번째 아니야. 안 통했는데 어떻게 만나겠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대화가 되는 듯 했는데 하루하루 지켜보다 보니까 서로 너무 상반된 거예요. 제가 본 이분의 사주는. 아휴 편하게 사시지 왜 그랬어요. 예, 잘 사세요 제발 좀. 아휴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